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입니다. 이 말씀 읽기 본문에 따라 3장을 읽게 될 터인데, 3장은 1절부터 36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읽기 설교 노트의 순서에 따라서 문단을 끊어서 쭉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1절부터 21절까지는 예수님과 니고데모 사이의 대화가 나와 있습니다. 1절부터 21절은 첫 번째 예수님과 니고데모 사이의 대화가 나와 있는데요. 1절부터 먼저 21절까지 천천히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수 있사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두 번째 문단은 예수와 세례 요한에 대한 내용인데, 세례 요한이 자신의 위치를 설명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애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예, 마지막 31절부터 36절까지는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1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천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예, 요한복음 3장을 읽었는데요. 3장에서 두 가지 점만 살펴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첫 번째는 많이 아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의 핵심 구절일 뿐만 아니라 성경 66권의 핵심 요절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잘 깨닫고 그것을 아는 것이 사람의 바른 자세일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그 3장 16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그의 자녀를 부르시고 또 이끄시는가를 날마다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22절부터 우리가 30절까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읽었는데 그의 마지막 고백이 많은 울림이 되는 것 같습니다. 3장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 세례자 요한도 많은 제자들이 있었고 많은 인기와 또 지위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들을 증거하는 역할들을 잘 감당하였던 그런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많은 제자들이 자신에게서 떠나서 예수께로 갔을 때 자신은 쇠하여야 하고 예수님께서 흥하여야 하겠다.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사역들을 한계 지으며 예수님께만 공의를 돌리고 예수님의 그 사역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또 역할들을 해야 된다는 것을 밝히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날에 우리에게 있어서도 각자 여러 가지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 내가 더 높아지고 또 내가 더 인기를 얻고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내가 해야 될 일, 그리고 온전히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사실들, 그 섭리를 아는 자로서 온전히 주님만 높여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실 때 내 자신을 낮춰주고 주님만 높이는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사랑을 이 땅에 보여주시기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그 사실들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비록 이 세상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지칠지라도 그 사랑을 확인한 자로서 담대하게 하루하루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례자 요한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자신의 역할과 또 해야 될 일들을 분명히 알고 겸손하게 그 일들을 충직하게 감당하며 내 자신이 높아지고 드러나는 것이 아니야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며 하나님의 영광과 섭리만이 드러나는 그런 선한 도구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일을 준비하는 한날입니다. 곳곳에서 말씀을 준비하는 자와 또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 입혀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많은 은혜들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손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본분호의 교사 세미나가 오늘 있게 되는데 또 많은 선생님들 참여하여서 신앙에 도전받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깨닫고 공부하는 유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여러 병약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의 마음과 생각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평강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